네, 안녕하세요. 장충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관심주는 S.O.1,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일진다이아입니다. 먼저 S.O.1은 오페크 회의에서 연초 증산 억제를 하기로 했고요. 사우디가 두 달간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WTI가 이제 50달러, 하루 전에 50달러 육박했고 이제 50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국제 유가 하단이 지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정제 마진, 정유 정제 마진이 회복되면서 올해는 S.O.1이 4분기 흑자를 기록하고 올해는 흑자 폭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경기 회복 기대로 경기 민감주들이 순항 상승하는 부분도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중고선이 폐선이 늘어나고 있고 연료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LNG 또는 LPG 추진선 발주가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LNG, LPG 추진선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어서 수혜가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올해 국내 조선사 영업이익이 기저효과에 따라 가지고 300% 이상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서 조선업종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진다이아입니다. 우리 정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수소경제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중에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실제로 설치량 큰 폭으로 증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수소에너지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미국도 인프라 환경 투자 확대가 더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친환경 정책이 이슈가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